아, 요즘 500원으로 뭐해? 라는 생각이 들지만 500원으로 요거 라면 한 봉지 사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500 라면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만 보시고 오늘은 라면 사리만 먹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라면 사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라면이에요. 안에 스프도 있고 건더기도 있는. 저도 요거를 처음 봤을 때 라면 사리가 500원이면 뭐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라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은 500원. 얼마 전에 오뚜기에서 나온 오라면을 먹었었는데 그것도 가격이 되게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라면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거와 좀 이렇게 맞서 싸우는 그런 라면인 것 같아요. 근데 요 라면은 CU에서만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업종명 및 소재지를 보니까 이게 삼양식품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오뚜기와 삼양라면의 뭐 싸움 아닌 경쟁이죠. 오라면 먹었을 때 육개장 사발면 작은 거 끓여 먹는 것 같아서 진짜 맛있었는데 또 먹고 싶다. 하지만 오늘은 이 500라면이 어떤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 방법은 일반 라면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봉다리 해서 2500원을 주고 샀는데 이거 낱개로도 파시더라고요. 안에는 라면 사리랑 스프가 들어있는데 라면 사리 두께는 조금 얇은 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반 보통에서 조금 얇은 정도. 그리고 스프랑 건더기는 올인원으로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 말 맞죠? 근데 이거는 스프가 좀 빨간 편이에요. 오뚜기 오라면은 구수한 라면의 느낌 스프색이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쨍한 그런 붉은색이에요. 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끓였고요. 일단 냄새는 좀 신라면이나 진라면 매운맛 있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얼큰한 칼칼한 냄새가 나요. 뭐 진짜 끓일 때 그 오라면이 좀 구수한 그런 육개장 사발면의 냄새가 났지만 이거는 그와는 또 반대로 매콤 칼칼한 냄새가 나니까 또 기대돼요. 얼른 먹어볼게요. 확실히 오라면이랑은 다르게 이거는 베이스가 매콤 칼칼한 그런 라면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면 혹은 진라면 매운맛 그거처럼. 방금 말씀드린 신라면이나 진라면 매운맛 한 3분의 1만 취소할게요. 냄새는 되게 매콤 칼칼하겠다라는 생각이 났지만 막상 먹어보니까 매콤 칼칼한 맛이 좀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좀 어린이용 신라면? 다시 한 번만 먹어볼게요. 아, 신라면 착한 맛인가 이게? 매운맛 빠진? 아니, 물 잘 맞췄는데? 이것도 살짝의 그런 구수한 맛이 나긴 나네요. 끓일 때 기대했던 그런 얼큰한 맛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너무 좋아, 이런 거.
이 라면도 그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라면다운 라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라면다운 맛이고 안 좋게 말하면 특색이 없는 라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 대비 생각하면은 뭐 괜찮다라는 생각밖에 들진 않아요. 일단 500원이니까 제가 옛날에 500원으로 했던 게 그런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요즘 500원으로 뭐 해? 라는 생각이 들지만 500원으로 요거 라면 한 봉지 사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삼각김밥도 지금 1000원이에요. 제가 이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처음 나왔을 때 7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때보다 물가가 지금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거 하나면 요 라면을 두 봉다리를 사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라면은 살짝 매콤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유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삼각김밥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어떻게 까는지 몰라갖고 막 김이랑 밥이랑 막 분리된 적도 되게 몇 번 있었는데 처음에 이거 진짜 혁명이었어요. 와, 이게 말이 돼? 자, 오늘 이렇게 삼양에서 만들고 CU에서만 판매를 하는 500라면 먹어봤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딱 500원이잖아요. 이 판매 가격 500원을 맞추느라 아무래도 뭐 면이나 뭐 건더기, 스프 그 안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풍성한 맛을 내기는 조금 힘이 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500원에 우리가 저런 라면을 사 먹을 수 있는 거는 정말 괜찮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오죽이 삼양 남은 데가 농심이랑 팔도 아직 농심이랑 팔도에는 저런 가성비 라면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오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